자,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지수, 게임 종목들의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BBIG 관련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게임주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최근의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NC소프트도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출시하게 됩니다. 신작 기대감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게임주들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뭐 NC소프트도 한번 크게 시세를 줬고 이외에도 뭐 게임주들 크래프톤, 뭐 펄어비스 할 것 없이 게임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신작도 나오고 뭐 해외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게임주들이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8월 초 정도에 한번 이 그 게임주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많이 반영, 그러니까 그동안 별로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신작 게임 같은 경우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8월 26일 날 이제 정식 서비스가 이제 시작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일단 뭐 사전 예약으로는 742만 명 정도 지금 뭐 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 사상 뭐 게임 규모로는 뭐 사상 최대치다라고 뭐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가의 오디인이 일단 6월 말에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지금 반영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리니지 W라는 이제 게임에 대한 이제 신작 쇼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리니지 게임의 이제 형제 그 계열의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리니지를 이제 3D화 한다라는 거하고 PS5나 아니면 PS5 같은 이제 콘솔 게임에 그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밝혔다라는 게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사전 예약분이 뭐 국내 같은 경우 뭐 700만 명 정도는 많다라고 그러는데 인도는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뭐 뉴스테이트라는 뭐 배틀그라운드의 그 어떤 서브 게임이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지금 정식 서비스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게임주들 뭐 신작도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게임주가 최근에 뭐 아까도 나왔지만 BBIG 우리가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축약어까지 생겼는데 BBIG 중에 최근에 그나마 게임주만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단 네.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시장이 현재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게임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계속 게임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BBIG 중에서 게임주가 그동안 못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못 올랐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이제 저가 매트가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시장 뭐 게임주 자체가 뭐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BBIG 중에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나 바이오 쪽 특히 이제 인터넷 이런 쪽으로는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자금이 이제 그쪽으로 좀 몰릴 확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틈새 시장에서 아마 게임주를 좀 더 보시는 게 더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진출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얘기들이 네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외 진출 관련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대신 이제 이런 게임주를 볼 때 실적이 일단 바탕이 되는 종목을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 우리 서비스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 판호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에는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게임이 출시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게임주에 대한 전략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게임주들도 뭐 신작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도 찍히고 실제로 개시를 했을 때 많은 인기를 몰고 흥행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게임주의 앞으로의 흐름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봤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